자부심, 대넌부심. 빨강다 친구, 뭐 전적이 엄청 좋네. 아우, 한나님. 야, 아우. 저 때문에 아프리카를 감사합니다. 네, 큐비님, 맞습니다. 그때 정모였어요. 배놈 방송 정모. 그런 거에서 재미로 인터뷰한 거예요. 이렇게 전적 좋은 애들은 봐. 이거 봐. 꼭 전적 좋은 애들은 이렇게 엑스트라야. 엑스트라. 봐, 이렇게 전적 좋은 애들은 꼭 엑스트라 무한질 해가지고 전적 올린 애들이야. 이런, 엑스트라, 이런 이딴 캐릭터 하는 애들한테는 신청자는 못 받아요. 예. 네. 아, 라포키님, 그럴까요? 지저분한 애 만났다. 아우. 시작부터 엑스트라, 예. 네. 무한 쓰는 샤키랑 만났는데, 이거 속도만 괜찮으면은, 괜찮긴 한데, 속도가 만약에 엉망이면은 당할 수 있어, 이거. 예, 네, 죽이고 싶은 EX쟁이를 또 만났네. 빨강단인데 전적 좋은 것부터 알아봤다. 빨강단인데 전적. 어휴, 뭐야 이거. 박한의 23님 별풍선 스모게 감사합니다. 아, 왜 저러지? 화면? 아이. 왜 오늘따라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화면이 이상해요. 네. 화면이 이상한데 지금 화면 신경쓰면은 바로 져요. 야마자키 당하면은, 아이씨, 화면 왜 이래. 아, 이거 브이펜 창 때문에, 아이, 참. 아유,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이, 화면 때문에 말려서 지겠다, 이러다가. 화면 때문에 말려서 잘못하다 지겠다. 예, 일단 한판 참교육. 좀 죽이고 싶은 EX쟁이랑 벌써 가냐. 죽이고 싶은 EX쟁이는 게임을 좀 하다가 참교육해야 되는데 벌써 죽이고 싶은 EX쟁이를 만났어. 근데 EX한테는 제가 지금 EX는 더욱더 예, 상대 감각이 없어가지고 EX를 어드랑도 게임을 안 해봤는데 EX랑 게임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이런 병신 같은 걸 당하냐? 예, 네, 이런 병신 짓을 당하냐? 역시 EX는 참 병신이 맞아.
네, 오리지널 진짜 킹오브입니다. 콤보 버전은 가짜예요. 가짜 킹오브가 아니라 진짜 킹오브입니다. 진짜 킹오브. 오, 모든 고수들이 다 모여있는 진짜 킹오브만 합니다. 가짜 콤보. 예, 중국에서 만든 핵 버전은 품질이, 예, 별로, 뭐, 그냥 초딩 콤보 위주라 별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이, 나. 아, 저렇게 막 해도 진짜 되는 캐릭터라니. 아, 브라이언 진짜 막 해도 되는 캐릭터다. 좋아, 일단 이기고. 소년이 간간이 해서 경호부 같은 놈한테 욕을 먹죠. 밥 먹고 킹오브 팩만 하는 그놈이. 아! 안 달렸는데, 즐기라. 아, 저런 것까지 있었어. 뭐. 아, 진짜 가관이다, 가관이야. 네, 이겼습니다. 노멀 크리스 멋있지 않습니까? 가클과는 다른 맛이 있죠. 아, 뭐 시작부터 방송 시작부터 EX 죽이고 싶은 EX 등이를 만나. 이거 몇 년 만에 뭐 이런 놈이랑. 아니, 4년 만에 돌아와서 제가 이런 추잡한 짓을 상대해야 돼요, 이거? 아, 이 노매너 EX 등이 참교육이나 하고 있네. 좀 진짜 제대로 된 빨강당과 해야 되는데. 아, 다이터님, 아우, 감사합니다. 가크보다 노크가 더 멋나다고. 아이, 큰일 날 뻔했다. 아이. 네, 죽이고 싶은 EX쟁이 참교육. 승률이 좋으면 100%야. 승률이 좋은 놈이 100% 저 EX 무한 쓰는 놈이야. 아, 저거 씨. 서서 막아야 되는데 또 순간 안 잡아버렸네. 아, 짜증나. 아, 나 진짜. 좋아. 좋았어! 이게 배논이야. 제가 배논입니다, 제가. 예? 죽이고 싶은 EX쟁이도 농락하는 제가 배논입니다. 야, 정당한 게임을 해. 그런 걸로 많은 애들의 눈물을 빨아먹지 말고. 너 같은 놈 때문에 킹오브 할 맛이 나겠냐? 정당한 캐릭터를 하나 보이. 자, 정의구현 갑니다. 정의구현. 야마자키의 원주는 저예요. 자, EX쟁이, 노면의 EX쟁이 정의구현. 까불어. 무한만 써가지고 수많은 애들 울리는 이런 나쁜 놈은 정의구현 해줘야 됩니다. 자. 아! 결국엔 만나겠네.
이해세대기들은 꼭 무한도 같이 써. 이해세대기들은 무한나락이랑 어퍼랑 고로 진해진 버그 세 개는 다 써. 그러니까 치사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게임을 재미없게 만드는 치사한 짓은 다 해. 리액션 유저들 무한나락만 쓰는 게 아니야. 아, 같이 맞았네. 광로랑 저랑 예, 같은 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총 들고 하는 거죠. 아, 총 들고 지는 거야. 총 들고 EX 없애야 됩니다. 맞아요. EX 없애야 돼요. 제가 게임 킹오브 리메이크 만들었다면 저 EX는 반드시 없애질 텐데. 뭐야? EX는 네, 사기입니다. 사기. 노매너 짓이에요, 저거. 네, 사기 캐릭터 응징. 사기 캐릭터 응징입니다. 어? 나갔나? 나간 거야. 아, 나갔네. 네. 죽이고 싶은 EX쟁이 나갔습니다. 4대 0으로 참교육. 또 EX야. 또 죽이고 싶은 EX쟁이 걸렸어. 아까 EX 응징했는데 또야? 또야, 이거? 또 해야 돼? 아이고, 참네. 또 죽이고 싶은 EX도 있네. 그러면은 유튜브 각 또 두 개 올려야겠다. 아유, 진짜 죽이고 싶은 EX쟁이를 올리자, 그럼 뭐. 요새, 그래,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리고 다니는 EX쟁이를 누군가 나서서 응징해줘야 돼. 제가 응징하겠습니다. 죽을 각오 해라. 화면 이제 괜찮을까요? 야, 이런 시체들아. 아, 이런. 야, 뭐 빨강이라서 저걸 쓸 수 있었구나. 저는 홀이 파이팅 엣지라는 스틱 씁니다. 홀이 파이팅 엣지라는 스틱이 좋거든요. 아,
아이 나 진짜 별별 다 질르네 진짜. 아이 진짜 죽이고 싶은 EX쟁이 정의구현 하루에 두 놈을 정의구현하네. 아이씨 진짜 죽이고 싶은 EX쟁이네. 아이 이거는 뭐 이겨도 손해고 지면 더 짜증나고. 와 죽이고 싶은 EX쟁이를 죽였습니다. 방제 바꿔야겠다. 죽이고 싶은 EX쟁이 정의구요. 자 방제 바꿨습니다. 죽이고 싶은 EX쟁이 정의구현으로. EX 무한쟁이도 오늘만 두 번 만났어. 하하하하. 죽이고 싶은. 죽이고 싶은 무한쟁이. 저 아니면 뭐. 저랑 신선 아니면 누가 응징하겠습니까? 야 근데 얘 두 번 써서 다행이다. 야 안돼! 세 번 쓰지마! 야 우리야 아우 아이 나 진짜. 네 근데 얘 만약에 두 번 하면은 합법 유저네 그래도. 아 그래요? 아 제가 배너입니다 할 때 괜찮았나요? 만약에 두 번이면은 죽이고 싶진 않다. 때리고 싶다 그냥. 해고 싶은 EX쟁이 정도. 아까 걔는 그 무한 쓰는 게 보였고 얘는 두 번만 쓴다면은 조금 합법 느낌? 야 칼질 좋았어. 일부러 쓰는 게야. 오! 졸라 많이 달았어. 야 이거를 아 이거를 이렇게 참 예전에 제가 무소 킹이랑 친으로 10대7로 이겼어요. EX를 킹이랑 친으로 이겼어. 킹이랑 친으로 무소 이기는 클라스. 좋아! 아하하하. 정의 헤헤 아저씨를 아시다니. 네. 아까, 오늘만, 아까 빨강단 EX쟁이 정의구현하고, 지금은 노랑단 EX쟁이 정의구현하네. 네, 약간 마르시고. 저도 그 헤헤 아저씨 잘 알아요.
아아 졸라 많이 달아. 이래서 EX랑 하면 안돼. 저 반격기 떴는데 아 아깝다. 완전 실패다. 네 뭐 EX쟁이 하는게 누가 있나요? 그냥 노메나 유저죠 뭐. 야 이거 이번판 이러다 당하겠다. 아 이거 당하겠다. 좋아 브라이언은 일단 이겼다. 아이 나 진짜 이러니까 죽이고 싶은 무한쟁이라 그러지. 중단에서 저렇게 많이 달고 무한이 나오고 이러니까 짜증나네. 진짜 적당히 하자 적당히. 적당히 하자! 좋아! 이겼어! 이게 저의 블루마리입니다. 배넌의 블루마리. 아무도 안 하는 블루마리로. 네. 이거크도 블루마리로 죽여주겠습니다. 오우, 그런 기분인데? 뭐야, 장풍 또? 아, 지르네. 야, 안 돼! 아. 죽여버리겠어. 죽이고 싶은. 죽이고 싶은 무한쟁이. 야, 안 돼. 죽이고 싶은 무한쟁이 죽였습니다. 근데 좋아 좋아 좋아. 아무튼 얘는 아까는 3번을 고루했는데 EX가 지르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EX 파이법을 모르면 그거 신경 쓰다가 지르기 엄청 맞거든요. 네, EX 유저들은 다 질러요. EX 유저들은 어퍼 버그 지르기는 칼장착이야. 마리가 활약해줘서 다행이다. 오우씨. 아, 나 진짜. 무한소금의 맛을 봐라. 무한소금! 무한소금의 맛을 보여줬습니다. 예. EX 브라이언 졸라 무서워요. 야, 씨. 아, 나. 안돼! 아! 아쉽다. 노림수가 있었는데. 근데 무한을 안 쓴다기보다 못 쓰고 있어요. 제가 무한 쓸 기회를 안 주고 있어. 근데 아까 두 번 때려서 혹시나 킹헌법을 지키는 애인가? 싶긴 하네. 네, 얘가 안 쓴다기보다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제가 쓸 기회를 안 주니까. 범군님. 아니, 초딩 때 그러지 않은 사람이, 예. 네. 초딩 때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겠나요? 네, 저거 중단입니다. 그냥 써도 중단이고, 시간차로 아까야 해가지고 중단했어요.
아이, 아타나도 조심해야 돼. 말리거든. 잘못하다. 아타나는 기본 성능이 엄청 세서, 그니까 장폭으로 말리게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좋았어. 좋아. 오케이. 오늘 EX 무한쟁이들 정의 구현을 많이 하네, 제법. 그러니까 이게 파이법을 잘 아는 실력자가 아닌 이상 EX한테 많이 당해요. 그래서 EX 빨갱이들 보면 승률이 엄청나. 도대체 이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혔을까 싶을 정도로 승률이 엄청나요. 브라이언이 빠졌네. 순서를 어떻게 고를지 고민하는 중. 아, 마리가 점프가 낮으니까 장풍 캐인, 네, 장풍 캐면서 중단도 있는 그 아테나로 말리게 하려고 그 전략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 나 진짜. 나도 지르다. 아, 뭐야, 저게. 너 일부러 한 거 아니지? 그래, 이거지. 그래, 이거지. 아, 그러게요. 자, 저의 무한 소금 플레이. 무한 소금 플레이입니다. 자, 점프 약속. 자, 잡기. 잡기. 피해라, 계속. 피해라. 좋았어. 아이, 나. 아이, 저게 왜 안 나가? 야, 야! 좋아. 네. 천일염 무한약발. 됐어! 야, 근데 얘 진짜 두 번 쓴다. 야, 인정. 킹 헌법을 준수하는 자로 인정하겠습니다. 진짜 두 번 쓰네. 아까만 두 번 쓴 줄 알았는데 진짜 두 번이네. 그래, 그런데 아까 빨강단 걔는 세 번 쓰려고 시도하는 게 계속 보였는데 얘는 두 번 쓰네. 그럼 얘는 죽이고 싶은 무한쟁이는 아닙니다. 그냥 조금 혼내줘야 되는 무한쟁이 정도? 죽이고, 이 정도로 죽이면 안 돼요, 사람을. 사람을 이 정도로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케이님은 너무 사람을 많이 죽이시는 것 같아. 안 돼! 야! 아, 안 돼. 위험하다. 야, 이거 두 번이라고 얕봤다. 상대가 두 번 쓴다고 얕봤다. 아, 상대가 두 번 쓴다고 얕봤어. 가자! 샷샷샷. 얘는 뭐 좋아. 왜 저 중간에 못 막어? 약간 느린 화면을 보나? LCD로 하면 느려요, 여러분. LCD랑 옛날 식으로 하면 반응이 느리거든요. 화면이 제일 중요해요. 얘 나간 건가? 나갔나? 다른 애다. 나갔네. 자, 또 이렇게 정의 구현을 한번 끝냈습니다.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